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띠 여러분들, 그리고 사주의 축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2021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 운세예요. 12월은요, 대설, 동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겨울이 가장 깊어가는 이 경자년, 경자월, 신축년 경자월. 자, 어떨까요? 신축년이라는 건 금기운이 가득하고, 경자월도 금수기운이 가득합니다. 자, 토생금에서 금생수, 이 자수라는 이 맑은 물에 집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축토니까 이렇게 합을 하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합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방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육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합. 예.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시던 일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육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 해자축 방합은요, 같은 공간 내에서 동료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합심해서 무언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축년에 또 이 기운이 여기서 합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합을 하려고 한다. 이것 또한 무엇이냐면은 뭔가 쟁한다, 싸운다, 쟁합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경쟁해서 이겨내면은 굉장히 큰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3 of sword 카드예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게 되지만 거기서 경쟁이 되는 것들, 은근히 싸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보여주면은, 나를 드러내면은 이렇게 나한테 제안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우리 회사 오지 않을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더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러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던 일 꾸준히 하게 되면 이렇게 돈 만질 수 있는 이런 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육해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마지막까지 2021년 끝까지, 1월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 지금 잘 되시던 분들도 긴장을 늦추는 순간 이 운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하나 더 가지고 내년에 잘 될 걸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3 of staves 카드죠.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듯이 이렇게 무술하듯이 이렇게 멋있는 자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더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 욕심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들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고요. 템퍼런스 카드예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조정해야 될 일 있다. 내가 중재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 가정에 있어서도 내가 가장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뭔가 잘 섞어야 된다라는 그런 운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수 기운이 많죠. 토생금, 금생수 하다 보니까 이 맑은 물로 가기 위해서 뭔가 괜한 음기운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음기운이 많다라는 것은요, 이 괜한 감정 싸움 같은 것은 여러분들 운 떨어지게 하는 것 라는 거예요. 자, 아까 방한 말씀드렸는데 그건 꾸준히 하는 거 잘 된다 했죠. 상품 판매하는 일들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복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 운성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올리게 되면 이 토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자수를 보면 이게 겁살이라는 겁니다. 겁살. 자, 겁내지 말고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된다. 투자할 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가격을 낮추는 것도 괜찮겠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제라는 돈,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수를 올리면 이 계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관대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월살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뭔가 투자해서 확장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누군가 제안하는 일이 있어서 나의 이 재물로 인해서 명예운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재물을 더 투자해서 사업 욕구도 생기고 여러분들의 이 명예운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금이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경축이 되죠. 이런 건 없어요. 간지에. 하지만 희비운성으로는 설명해 볼수 있죠. 묘지에 있다라는 것. 금을 내가 가둘 수 있다라는. 금 자체가 원래 돈입니다. 열매이고요. 이것은 또 화개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있죠. 화개살이라는 것은 내가 해오던 것 꾸준히 반복한다. 그리고 우리 예술하고 또 뷰티 쪽 하시는 분들, 예쁜 거 만드시는 분들,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 공부 특히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년까지 쭉 보호하면 축, 특히 소띠분들, 터진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인목으로 탁 터트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왔던 거, 꾸준히 해왔던 거, 포기해서 안 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합을 본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인 거죠. 이 천간합, 예를 들어서 뭐 갑기합이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드러나 있는 것, 이미 만들어진 그 상품을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하는데, 자축이라는 것은 사람,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입니다. 자리 싸움, 자리 싸움 이런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사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관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식신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편관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애를 쓰게 되면 큰 것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신축년 경자월이라는 건 겨울 기운이에요. 아, 자, 그럼 매년, 그럼 당연히 12월이 겨울 기운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신축이라는 것도 이 간지가 전부 금이 수기운이고, 여기도 전부 금수기운이에요. 자, 그래서 물상이 뭐냐면 이 산에 다 돌산이에요. 악산, 막 아름다운 그런 설악산 있잖아요. 에? 치악산, 설악산, 악산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뭔가 이게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 물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계곡물, 계곡물인데 이런 것들을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축토라는 것으로 마지막 포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마지막 포장을 해서 필터로 걸러낸다라는 거죠. 필터로 걸러내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상품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85년생 을축생들, 그리고 을축일주들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운이에요. 을경합을 하게 되고 자축합을 하게 된다. 내 시간, 공간적으로 합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격하고 승진 운이 있겠다. 자, 연애 운에서도 분명히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있는데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예,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끌렸다가 집착하게 되면은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97년생이나 정축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이 경자라는 것이 이 돈이고 명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직하시는 분들, 어떤 스카우트 제의 오고 취직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면접 잘 보시게 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재물운도 상승한다라는 것. 그리고 49년생들이나 09년생, 그리고, 우리 기축일주들.
자,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물론 재물 운도 올라가는데 내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서 그걸 믹스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 대인관계는 다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집착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 신축일주라든지 61년생들 보게 되면 어때요? 신금이고 또 신금이고 경금이고 이것이야말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니 경쟁하면 좋다. 이겨야 된다. 이기면 아까 편관적인 걸 이긴다. 내가 국가일 따낼 수 있고 단체일 따낼 수 있고 대기업의 일을 따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축일주들, 신축년생들 보게 되면은요. 싫어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 있다. 쓰리 오브 스워드 카드. 여러분들의 기술과 능력치를 올리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년생들이라든지 계축일주들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운이 있겠다. 특히 사주에 충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사주에 뜨거운 기운 많은 여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확실히 부동산 매매운 있고 내가 새로 사서 이사 가는 것도 나타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과 내가 도움을 주면 도움 받을 일이 있는 거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또 줘야 되는 그런 운이다라는 거예요. 자, 축토 여러분들은 내년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소띠 여러분들과 축토 가지신 분들 여기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제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